자, 이번에도 즐거운 복숭아면서 게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말이죠. 지금 볼풀장 앞에 나와 있는데요. 네. 자, 이번 게임은 어떤 게임인지 선생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번 게임은 오늘 배운 세 자리 수가 있잖아요. 그 세 자리 수를 한글로 네. 보여드릴 거예요. 문제를 보고 공 사이에 숨어있는 숫자 중 알맞은 세 자리 숫자를 먼저 찾아오는 학습자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올바른 정답은 하나뿐이니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게 글자와 숫자 이걸 딱 맞는 걸 갖다가 골라오셔야 될 텐데 그게 쉽지? 그러니까. 네, 계속 머리를 긁으시네요. 네, 계속 머리를 긁으시는데 도전! 도전! 네, 도전하면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선생님이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 둘, 셋. 오호! 예, 이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자, 네. 찾아오세요. 네, 네. 아니, 저기요. 이게 어슬렁 게임이에요. 게임인데 너무 어슬렁어슬렁. 예? 네? 어슬렁어슬렁. 몇이었어요? 몇? 이거 찾아가도 되나? 입을 읽어보시고요. 입을 읽어보시고요. 그냥 안 가져갈까요? 없는 것 같아. 우리 이종희 학습자께서는 지금 하나를 골라오셨어요. 자, 앞으로 보여주세요. 자. 자, 과연 우리 이종희 학습자가 갖고 온 정답은 맞나요? 자, 235 맞추셨습니다. 정답! 야.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 나는 못 아니야, 보세요. 세, 여기 보세요. 어? 네, 네.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네. 읽어보세요, 어머니. 네. 빨리 웃을 때가 아니에요. 빨리 출발. 자, 외치시고. 그렇지. 빨리 나갔다. 아직.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자, 못 찾겠네. 저거를 좀 빨리 찾아보세요. 다. 못 찾고 하지 말만 하지 마시고. 자, 어머니 나오세요. 맞나?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찾았어요.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보여주세요. 내가 틀렸어요. 네. 아, 지금 이종희 학습자께서는 본인이 틀렸다고 미리 말씀을 했어요. 내가 정답이다. 내가 틀렸다. 네네. 자, 지금 우리 이순기 학습자께서 갖고 온 숫자를 한번 본인 직접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739. 739? 네. 네. 그리고 우리 이정희 학습자께서 갖고 온 숫자는요? 701. 701호가 어딨어요? 701호 있죠? 아니, 아파트 701호도 있고. 701호도 있고, 차이 701호도 있고. 진짜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715. 자, 여기 739라고 읽으셨고, 네. 715라고 읽었어요. 자, 저기는 뭐라고 써있나요? 739. 그러면 선생님? 네, 739 이승기 학습자님께서 정답이십니다. 맞습니다. 현재 스코어 1-1입니다. 네. 자, 다음은 세 번째 문제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주세요. 하나, 둘, 셋.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입으로 읽어보면 출발. 150. 출발, 출발. 아니요, 자, 출발. 잘못했어요. 자, 출발. 출발, 출발. 빨리. 자, 지금 읽으셨죠? 네. 자. 자,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등산 밑에 어둡다. 등산 밑에 어두워요. 잘 보세요. 250. 아이고! 자, 빨리, 자, 자, 빨리. 아이고, 등산 밑에 어둡다. 등산 밑이 어두워. 자, 아니. 지금. 자, 여기 뭐라고 써있나요? 1. 여기 1이라고 써있어요? 100을 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맨 앞에, 맨 앞에. 글자. 맨 앞에. 10, 10. 아니야, 아니야, 맨 첫 글자. 여기. 맨 첫 글자 2예요, 2. 53? 자, 빨리 오세요. 야, 오세요, 빨리 오세요. 없으면 내 또, 뭐, 아닌 거 아니고. 53? 100을 만났어. 자,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한 분은. 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순기 학습자. 155. 아니요, 다시. 135. 아니죠? 235. 235. 네, 235. 네. 자, 그리고 이정희 학습자께서는요? 253. 253. 자, 써있는 건요? 253. 253. 네. 그렇다면? 253. 이정희 학습자님이 정답입니다. 축하합니다! 다시 앞서 나가십니다. 다시 1-1로 앞서 나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네. 진짜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우, 던져보셨나봐요? 네, 화투패 돌릴 때.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문제 보여드릴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저. 어? 자, 출발! 출발, 출발! 마지막이죠. 빠바바바바. 네, 네.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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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세 자리 배웠습니다. 세 자리. 자, 맨 처음에 뭐라고 써 있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천짜리 써 있는지. 천이 아니에요. 아니, 천이 아니에요. 자. 여기 뭐 구석에도 있어. 구석에도 있어 여기. 뭐. 아니 한번 아니, 보세요 지금. 이거 아니. 맞아. 715. 그거 가지고. 자, 그거 보세요. 그거 보세요. 자, 빨리 여기 맞으세요. 보세요. 보세요. 나를 복장실에 갈래 줄까? 자, 그렇다면은 갖고 오신 숫자를 한번 읽어볼까요? 715? 네, 715. 저기 뭐라고 써있죠? 715. 715. 네. 자, 그렇다면 선생님 맞나요? 715 네. 정답입니다. 정답!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게임은요, 2대2로 무승부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모든 수업을 종결하는 받아쓰기 시간입니다. 야, 욕을 잘해야 돼요. 네네. 예, 맞춤표를 잘 그렇습니다. 찍어야죠. 예. 자, 오늘의 문제 보여주세요. 짜잔. 네, 첫 번째 문제 보시면요. 네. 빈칸이 굉장히 많죠. 네. 그래도 이제 이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 배우신 그 세 자리 숫자 있죠? 네. 세 자리 숫자를 순서대로 하나씩 적어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숫자들이 나와 있어요. 네. 그것을 잘 조합해서 하나의 세 자리 숫자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요. 이제 숫자가 적혀 있잖아요. 이 숫자를 이제 어떻게 읽는지 한글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적으란다 하지? 한글로 적으라고요? 아니요, 아니, 숫자로. 이 숫자로? 크게 몇 개를 해야 되지? 100의 자리가 자리. 7. 7. 10의 자리가 3. 1의 자리가 9. 그러면은, 그럼 뭐죠? 그러면은, 739원. 처음부터. 719원. 네. 715지요? 10. 15? 맞는가요? 네. 맞아요? 됐어요? 잘못됐어요? 아니요. 좀 더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보세요. 700, 아야, 잘못 썼어요. 잘못 썼어요. 엑스포션. 네, 가세요. 네, 엑스포션. 100. 115지요. 네.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자, 정답을 공개합니다. 짜잔! 네. 선생님, 이제 채점의 시간입니다.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자, 처음부터. 시작. 1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선생님, 어떠신가요? 네, 두 분 다 정답! 이야! 오, 잘하셨어요. 네. 예.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네. 두 번째 문제 쓰신 거 한번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뭐라고 쓰셨죠? 739. 739. 네, 두 분 다 정답입니다. 오. 예! 저기 차도 옵니다. 저기요, 맨 처음에 틀리셨어요. 위기가 있었는데 저희도 735라고 적었다가. 자,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이게 좀 헷갈렸어요. 네, 세 번째 문제가 이제 숫자를 한글로 붙이는 과정이었는데요. 두 분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715. 아, 네. 715 정답입니까? 두 분 다 정답입니다. 이야! 두 분 다 100점이다! 이야, 진짜 100점이시네. 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 받아쓰기도 아주 멋지게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자리 숫자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세 자리 숫자 중에서 가장 작은 100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99보다 1 큰 수, 10개씩 10묶음 100. 어떻게 읽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00이 하나면
100. 100이 두 개면 200. 100이 세 개면 300. 이렇게 앞에는 숫자, 뒤에는 100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릿수에 대해서도 공부해 봤습니다. 숫자 235에서 2가 나타내는 숫자는 200, 3이 나타내는 숫자는 30, 5가 나타내는 숫자는 5였죠. 이렇게 첫 번째 자리는 100의 자리, 두 번째 자리는 10의 자리, 세 번째 자리는 1의 자리입니다. 같은 숫자를 어떤 자리에 놓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수가 됩니다. 먼저 이렇게 235 이렇게 놓으면 253. 숫자는 같아도 전혀 다른 수가 됩니다. 잘 이해하셨나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공부하기 좋은 날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예요. 네네. 네. 자, 오늘 뭐가 제일 또 기억에 남으세요? 산수 공부가 난 막 기억에 산수 많이 공부. 산수. 요즘에 또 수학이라고 하죠. 네. 오늘 숫자 공부. 네, 숫자 공부. 네. 네. 세 자리 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네. 네. 방석 게임은 네. 재미 없으셨어요? 아니, 내가 등치가 조금 나아갔고요. 네. 방석이 안 밀리던가요? 예. 네. 그럼 다음에는 조금만 빼서 오시는 걸로. 네. 네. 선생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아, 저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학습자님들께서 네.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웃음도 많으시고. 네. 네, 오늘 그래서 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이순기 학습자님 눈썹을 그려드렸거든요. 오늘 어떻게 눈썹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너무 감사해요. 네네. 그럼 다음주에는 눈썹 문신하고 다시 나타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공부하기 좋은 날 외치면서 마쳐볼게요. 네. 오늘은 무슨 날? 공부하기 좋은 날! 안녕! 안녕! 성인 문해교과서 무료 발송 및 문해교육기관 안내 전화는 1600-6759입니다. 엄마 여기 텔레비 나왔다. 우리 큰 사이가 용돈뿐이 아니라 화장품도 사주는데 지금 방송 나왔어도 내 나이에 화장품을 이쁜 거 발 좋은 거 발로 가서 이쁠 것이네 지금. 항상 고맙네. 우리 큰 사이가 최고 고마워.